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1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명절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최소 2주 이상은 혹시나 고열이나 발진, 호흡기 질환 등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9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리모델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매년 10가구씩 30가구로 확대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에 주민지킴이가 나섰습니다. 정기 방문과 환경 개선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진구 대규모 아파트의 출입로가 기존 초중학교 앞으로 결정되자 학부모들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구의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 늘고 있는 요즘 각 자치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동주민이 직접 고독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66살 구자문 할아버지. 구 씨가 홀로 생활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구 씨처럼 부가현동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는 모두 141가구. 부가현동 주민들은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우리 동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동네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주기적인 방문으로 안부도 확인한 겁니다.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항상 가슴 든든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한 고민을 터놓을 수 있도록 지역 내 6곳에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또 거주 취약 지역에는 벽화도 그려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고독사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10여 분 정도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의견도 모으고 그다음에 저희 부가현동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라서 1인 가구,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1인 가구들도 많이 분포되어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겨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 주민들은 앞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인문학 강좌를 마련하는 등 정기 모임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은 흉가로 전락해 지역 슬럼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빈집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로 재탄생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주택. 안으로 들어서니 곳곳에 곰팡이가 핀 낡은 집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깔끔한 욕실과 가구, 부엌을 갖춘 새 집이 나타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약수 보금자리 1호가 문을 연 겁니다. 적은 돈 가지고 이런 주거 공간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특혜죠,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를 줬다는 거, 이거는 저한테는 큰 행운이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기초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약수보금자리는 약수동 주민센터와 주민협의회, 한국헤비타트가 함께 추진합니다. 7평 크기의 원룸 구조로 욕실 겸 화장실과 에어컨, 냉장고 등이 무상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월 21만 원의 주거급여로 임대료를 충당하며 이 돈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주거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렴하게 그 주거비를 내므로 인해서 부담이 들어주고 그 월세비를 받은 것을 수장학회라는 약수동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집을 수리하고 짓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을 세우고 함께 살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저희가 이번 행사를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재활용해 지역 슬럼화도 막고 주거복지도 실현하는 보금자리 사업은 내년부터 매년 10가구씩 3년간 30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금천구는 최근 안전과 환경, 교통 분야의 이슈로 뜨겁습니다. 가산도 흑막이 붕괴 사고, 수입차 도장 시설, 신안산선 관련 이슈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금천구의회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시행사, 감리 등 사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지난달 발생한 가산동 공사 현장 흑막이 붕괴 사고.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났지만 발생 지점 주변 아파트 주민 약 4분의 1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복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10월 말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굴토 공사장은 굴토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토질 및 지반 전문가를 추가로 유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최근 환경영향평가 공람으로 밝혀진 신안산선 출입구 변경 문제와 주거시설 인근 수입차 도장시설 건립 문제도 의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두 현안 모두 구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도장시설은 인근 지역과 금천구 전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의 개수가 축소되었고 역사 위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제한적인 구청의 권한을 반영하듯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주변 대기재 측정과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우리 군은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 이슈에 대해 높아진 주민들의 목소리. 반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행정. 접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서대문구 한 선거구의 주민명부가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민정보 유출을 놓고 정부가 고시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대문구 13만여 명의 주민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으로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 주민정보가 넘어갔다는 의혹입니다. 주민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 의원은 당시 구가 정부가 고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접근 권한 관리 정책 등 일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구청 내 부서별로 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 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임의 의혹이 제기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정부가 고시한 시기 전부터 방화벽 시스템과 DB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USB 등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거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2011년 이후 유사한 방식의 정보 유출이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서대문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실무자가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하는 한편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추락 직전 신변을 비관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방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공사장의 목재와 보온재 등 15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외벽과 공구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화양동 옛 자동차 운전학원 용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따르면 현재 구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방향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3만 5천 제곱미터 크기의 옛 동아자동차 운전학원 용지입니다. 이곳엔 731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예정 용지 남쪽 방향엔 병설 유치원과 구의초, 구의중이 맞닿아 있고 동쪽 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차량 진출 입로를 통학로 방향에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학로의 폭은 6m가량으로 차량이 교차하기에도 좁은 데다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까지 생기면 그 위험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그차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이랑 애들 맞물려야 돼서 그 아주 안전에 아주 위험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설계상으로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체인지가 가능한가? 거기는 아이들이 크게 많이 다니질 않아요. 또 구의중학교에서 9m가 떨어진 곳에 터파기 공사가 예정돼 있어 또 다른 걱정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공사 예정지에 지하 외벽선이 지나치게 좁아서 과연 터파기 공사 등 기척 공사 시 근접 체육관과 급식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구는 아파트 진출입로를 바꾸려면 아파트 지하층 구조와 동배치를 재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하굣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 시간에 직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체계나 일방 통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터파기 공사의 경우 학교와 거리가 있어 안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재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자동차 아파트 터파기까지의 이격거리가 9m에서 14.5m까지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올해 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구와 아파트 시행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면목동과 정릉동, 개봉동, 성내동 등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근린재생 일반형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으로 근린재생 일반형 지역에는 5년간 지역별 총 100억 원이, 주거환경개선 후보지는 3년간 20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승인을 보류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유휴지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지역은 서울 11곳입니다. 성동구치소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 340가구, 비공개 9개 부지 8,642가구 등 11곳에서 1,282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21일 주민공감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년 전 TV와 지금 TV,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화면 크기일 겁니다. 최근 대형 TV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 방송 플랫폼 업계에 고화질 영상 제공을 위한 기술 향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쪽은 초당 9메가바이트, 그리고 다른 한쪽은 6메가바이트로 전송되는 TV 화면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전송률이 높은 TV의 화면은 낮은 TV에 비해 번짐 등 화질 저하 현상이 덜합니다. 전송률 향상은 쉽게 말해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 송출하는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 초당 9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초에 약 900만 바이트를 TV로 전송해 기존 초당 6메가바이트 전송에 비해 화질 향상이 가능한 겁니다. 빨라지는 화면에서는 화면이 뭉개지고 어떤 모자이크 형상이 좀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스무스한 어떤 동작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이 화질 향상에 나선 건 최근 대형 TV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전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판매된 TV의 평균 크기는 44.5형. 지난해 이르러 54형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형 TV가 소형 TV에 버금가는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송률을 높이는 건 필수입니다. UHD 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 TV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50인치, 60인치 채널이 출현하면서부터 실제로는 기존과 같은 화질로는 정상적인 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고화질 대형 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TV 시장.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방송업계도 화질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북구는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담양군과 협약을 맺고 급식 재료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식재료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킴이단도 발족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당일 아침 산지에서 수확해 직배송된 채소와 과일들. 언뜻 봐도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문서에 맞게 분류된 식재료는 아침 일찍 어린이집별로 배송되고 당일 급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시작한 것. 담양군과 협약을 맺어 제철 과일과 친환경 채소를 공급받아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어린이집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희 조리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일단 아이들 먹거리다 보니까 신선하고 좋은 거라면 방침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좀 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해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도 운영됩니다. 지킴이단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담양군 현지를 방문해 농산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공공급식을 받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산지라든지 우리 그 유통 체계에 직접 가셔서 이 먹거리가 안전하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런 경로를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성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330곳 중 30%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앞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사시사철 나비를 구경할 수 있는 나비정원이 노원구 불암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보호종인 산제비 나비를 비롯해 2천여 마리가 방사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나비가 온실안을 날아다닙니다. 꽃을 발견하고는 잠시 꽃밭에 앉아 꿀을 머금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는 곳.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에선 서울 보호종인 산제비 나비와 남방 호랑나비 등 5종 2천 마리 나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추인 나비, 호랑나비, 남방 노랑나비, 제비 나비, 암컷감은 표범나비에서 5종이 2천 마리 정도가 지금 방사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 불암산에 나비 정원이 개장했습니다. 온실 옆에 있는 사육 배양실에선 나비를 직접 산란 부화시킵니다. 자연 채광을 위해 투명 유리로 설계됐고 나비 생존 적정 온도인 25도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사계절 내내 관람이 가능하며 이는 전국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겨울철에도 나비를 볼 수 있다라는 그게 유일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겨울에도 나비를 볼 수 있는. 노원구는 앞으로 3개월간 관람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구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적정 수준의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의 명소를 소개시켜준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고궁과 명동, 북촌 등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곳도 이 정도에 국한된다고 하죠. 특히나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시내 면세점을 반드시 찾는다는 것을 보면 고궁과 쇼핑에 한정된 서울만의 매력은 뭔지 오늘 관광의 날을 맞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